반갑습니다. 천막에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광화문 집회 텐트 투쟁에서부터 오늘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공수처 반대 위해서 텐트 투쟁이 215일째 한다는 간판이 보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 다 본인들 일을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59분의 토요 집회를 해서 그야말로 우리 한국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고의 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멀리서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갖다가 멀리서 보고 있는데, 물론 이 집회가 광화문에서 종교 중심에, 또 자유한국당 중심에, 그 다음에 우리 공화당 중심에 이런 태극기 집회를 갖다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서 그 느낌이 정말 언론에도 방송에도 한 번 나타나지 않는데 저렇게 끊임없이 국가를 지키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뒤에서 마음이라도 또 행동으로라도 뭔가 이렇게 나도 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런 나라를 지키는 귀감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의 신대철 대표가 이번에 대표가 되었다고 이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 제가 바깥에서 있으면은 우리에게 장군분이나 우리 동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번에 그래도 100명 이상이 되는 곳을 우리가 밀어야만이 그래도 정권을 받는데 성공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2015년도 16년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실 때 우리나라가 거의 한 60년, 70년 동안 전쟁이 나고 난 뒤에 북한의 노동당 조약의 대남 적화 전략에 의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이런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종교계, 언론계가 거의 이런 소위 말하면 국가 전복세력, 좌익, 좌파에서 영향권에 들어가는 나라가 거의 되었습니다. 거의 90%가 우리가 정치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 해가지고 앞에 정부가 했던 모든 것은 다 부정을 했죠. 그때 우리가 여기 중앙청 그 물이 없어지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때 중앙청은 우리 오랜 물론 일본 지배하에 있을 때 한 거지만 저거는 우리가 우리 역사를 보는 하나의 모습이니까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 다 없애버렸죠. 없앨 때 그때 이 역사 바로 세우기라면서 전 정부의 모든 것을 다 부정했죠. 예를 든다면 80년도 12.12 사건 났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잘못된 반란이 돼가지고 부정을 하고 강주에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그것은 잘못된 거다. 민주화로 고치는 데 있어가지고 15년 동안 80년도부터 95년도까지는 15년 동안 강주 폭동이라고 했죠. 북한의 특수부대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런 건 없었지만은 이거는 도저히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또 우리 민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때 했는데 그 15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전부 다 강주에 폭동이 났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했는데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면서 이걸 모든 걸 부정을 하면서 강주가 민주화로 바뀌어버렸죠. 바뀌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냐 할 것 같으면 우리 군은 국민의 군대고 국민을 위한 군대고 국민의 군대인데
국민의당 군대인데 이 군대가 결과적으로 민주화를 하다 보니까 북한의 특수부대가 들어온 것도 없는데 결국 광주의 시민들이 많이 죽은 것은 우리 군인들이 민간인과 싸워서 다 죽였다 이런 그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좌파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결국 너희들이 말하는 우파라든가 소위 말하는 우리 저희들은 제가 국가 애국 세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상대는 좌파라지만 국가 전복 세력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네들이 날개를 달기 시작한 거죠. 결국 봐라, 우파 너희 군인들이 또 너희 그 군인의 지휘를 하는 정보가 이런 식으로 국민의 군대가 아니고 국민을 위한 군대가 아니라 이렇게 됐지 않냐, 이렇게 되니까 날개를 달아버리죠. 날개를 달고 좌익의 모임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부정적으로 되고 이 사람들은 날개를 달고 날아가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들어온 게 김대중 정부였죠. 그때는 보니까 제2건국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또 친구분 중에서는 야 나는 이번에 부산시에 제2건국의장이 돼서 나는 강릉시에 제2건국위원회 의장이 돼서 하고 자랑을 하는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대한민국 건국을 갖다 하신 이 정신 이것도 완전히 부정을 해버린 거죠. 제2건국이니까 우리 건국은 부정한다. 새로운 건국이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또 날개를 달았죠. 날개를 달면서 그 다음 들어온 노무현 정부가 자그사 청산이라 가지고 앞에 있는 두 개의 정부의 정책을 모두 감아지면서 과거에 있는 모든 일을 부정한다. 이승만의 건국 정신이라든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건대화 이런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날개를 달고 계속 날아가기 시작했죠.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됐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명박 정부 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야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국가 전복 세력에서 자익의 영향권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게 넘어가지 않는가 그때 걱정을 많이 했죠. 했을 때 그때 우리 국민이 사실 500만 표 이상을 갖다가 찍어줘가지고 우리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 지켜달라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 우리 대한민국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언론, 종교를 통해서 90%가 그런 날개를 단 전복 세력이 영향권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때 물론 뭐 정교조는 젊은 영혼을 갖다가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또 민노총이라든가 이런 데는 직장에 가는 사람은 완전히 거꾸로 대한민국 시장 경제를 망가뜨리는 이런 방향으로 접근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90%의 쓰나미가 그야말로 2016년도, 17년도에 90%의 쓰나미가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 몰려오는 그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휘하는 자유한국당 이 팀이 팽팽한 시소게임을 하게 되는 거죠. 좌측에는 90% 쓰나미가 몰려오고 우측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야말로 국가의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은 자유대한민국 시장경제가 돼야 된다 해가지고 그야말로 역사 교과서도 바로 채워야 되고 통진당 이석기도 해산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을 갖다가 여러 수십 가지를 진행이 됐죠. 그러면 그때 새누리당의 팀들은 대통령과 더불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90% 쓰나미를 갖다가 막아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런데 이 시소게임이 팽팽한데 우리 소위 말한 김무성 주모 주역을 했죠. 이 팀들이 그 시소게임에서 뛰어내렸다. 뛰어내렸다 보니 이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당수에 대해서 배신을 하게 된 거죠. 뛰어내리니까 어떻게 되죠? 시소가 여러분들 시소 다 보셨죠? 무게 중심에 흩어지니까 박 대통령이 그냥 허공에 붕 떨어 올라간 거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자유한국당이란 지지하는 이런 분들 생각은 시간이 없다. 대한민국이 지금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는 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우리가 뭉쳐가지고 하자. 그래서 거기서 뛰어내린 거는 한 5% 잘 못했는데 그야말로 그 당시에 또 지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넘어가자 이런 시각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행동을 하시고 바깥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은 여기 시소에서 뛰어내린 이 팀들이 어디로 갔냐 할 것 같으면 국가 전복 세력에 있는 반대 시소에 가가지고 그야말로 내통을 하고 손을 잡게 됐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90% 쓰나미와 손을 잡았으니까 90% 잘못을 했고, 또 자신의 당을 갖다 배신해가 뛰어내렸으니까 5% 잘못은 95% 잘못이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말을 하면 이념의 배신과 국가 이념에 대한 배신과 자기 자유, 자기 당에 대한 배신 합쳐 95% 잘못을 했다는 이런 식으로 한쪽은 이쪽에서 그냥 넘어가자는 것은 그냥 뛰어내린 거 아니야. 그 당시 지도력이 여러 가지 문제 있고 뛰어낸다. 5% 잘못된 거 가지고 뭘 그러냐, 시간이 없다, 급하다, 빨리 목표를 달성하자 이런 생각으로 하니까 95% 대 5% 차이점을 볼 때 솔직히 저도 55% 잘못 정도 같으면 그래 시간이 없고 급하니까 그래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은 95점이 잘못했는데 용서하면은 그야말로 한강도 건널 수도 없고 목표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아까 조 대표님 말씀하신 자자연정이 되고 대한민국이 내각적 이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의 국호가 없어진다는 이런 개념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시간도 없고 참 지안 되는데, 우리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하는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해서 뭐 분열한다 이런 거 얼마 안 돼 분열한다 이런 경향 들리지 마라. 이분들 그것도 발역에 관찰을 하고 있지 않냐. 95% 잘못하고 있다. 95대 5라는 것도 우리가 인식을 좀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런 뭐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신 대표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왔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은 신 대표께서는, 신 원내대표는 그냥 하나의 동조자로서 자유 시소 때문에 뛰어내렸다. 누가 시기니까 뛰어내렸다는 얘기잖아요. 5% 잘못인데 95%의 잘못한 사람을 좀 사과를 하라고 해도, 뭔가 책임을 물으려 해도, 우리 국민들이 인식이 되는 수준에서 뭔가 행동을 나야 보려 해도 절대로 안 하고 있다. 급해서 나라 고향에서 원외투쟁이라든가 원내투쟁을 갖다가 이렇게 편하게 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지 않나 이야. 그러면 5% 잘못한 동조하신 당신께서 95% 잘못한 사람을 대신해서 사과라도 해라.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들도 많이 급하다.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아야 되는 이런 심정이 지금 있지 않나. 그러면 아마 우리 공화당에서도 급하니까 대한민국을 살린다는 목표는 같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개 축, 자유한국당,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자유한국당, 또 종교 집회, 이 3개 축이 그래도 덜게 들고 나왔으니까. 총론은 목표는 같아요. 대한민국과 같다는. 강론에서 왔던 차이가 있다는. 95대 5라는 시속 게임에 대한 이론이 있는데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여러분들은 95란 잘못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 갖다가 우리 국민들도 인식을 해달라. 그렇지 않아서 우리도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 통합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한주환 대표가 청와대에 가가지고 그 노숙하는 분들 한 67년 노숙을 이렇게 하면서 문재인 퇴진이라는 걸 하는 때 격려를 한번 했더니, 우리 여기 215일째 하고 있는 여기 와서 신 대표라도 와서 원내대표 와서 격려하고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한번 해보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통합의 단계가 된다. 최초 단계 통합이란 것이, 여러분들 우리 공화당 밑으로 지금 당장 다 오라, 자유한국당 밑으로 다 오라, 이것이 지금 현재는 안 된다. 각 당이 10배 100배로 크도록 상호 지원을 하면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정책적인 공조를 한다는 의미에서 여기에 와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밤낮으로 고생하는 분들에 대해서 격려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걸 거부를 하겠습니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갖다 바깥에 있으면서 느낀 점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95% 잘못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거의 90% 넘어간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늘날 마지막이라는 무사파 정권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95%가. 근데 이 정권이 마지막 헌법적으로 모든 것을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대한민국이 바람 앞에 촛불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공수처 문제, 연동형 비례대표를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이거라도 지켜야 되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고 키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자유한국당이 야당으로서 더 절실하다면
여기 와서 그래 같이 우리가 이걸 막자 이렇게 해야만이 아마 국민들이 박수를 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어제 노진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동안 우리 한국이 4.19 학생으로 통하고 그 다음에 5.16 12.12 군사혁명을 통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사실 각국의 나라를 보면 불란서라든가 영국의 명예혁명이라든가 이런 걸 쭉 보면은 국민 저항이 있었죠. 국민이 상당히 희생하고 했는데 우리 국민 저항은 두 가지 방법이다. 하나는 뭐냐면은 국민들을 깨닫게 해가지고 국민이 지금 10만이 나오면 100만이 나오고 1000만이 나오고 나와야 된다. 국민 저항을 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래도 법 없이 모든 걸 추진해 나가려 하는 현 상황이지만 그래도 형식적인 선거를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국민 저항으로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투표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국민 저항이란 게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한반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보시면은 전쟁이라든가 분단이라든가 식민지가 된다든가 통일이 된다든가 이런 한반도 종전 문제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이제 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 얼마쯤 되겠습니까? 아마 저는 숫자적으로 제가 말을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6.25 전쟁이 났다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했을 때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얼마 되겠습니까? 뭐 10%? 20%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에 둘러싸고 있는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미국이라든가 주변의 강대국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의 영향을 갖다 그동안 받아왔다는 거죠. 그걸 받아왔다는 거. 그러면 현재 우리 한국의 운명이 국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거의 막판에 바람 앞에 촛불이 되어 나가는 이런 현상인데 그러면 국제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국제적으로 우리가 한미동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우리 애교 안보의 기본 정책에 한미동맹이 20세기, 21세기, 22세기 시점까지는 하나의 코너스톤, 가장 강력한 추석으로서 자리 잡아야 된다. 잡고서 우리 주변국에 대해서는 설전 우호관계를 맺으면서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이런 방향이 기본 우리의 외교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안보 정책도 그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미관계에 있어가지고 현재 우리가 한미관계는 지금 거의 이것도 지금 거의 참 정말 나빠져 와 있는 이런 기분을 제가 사실 느낍니다. 한미연합 우리가 1950년도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결국 트루먼 대통령의 결정에서 유엔 결정에서 맥아더 장군이 한국의 초대 유엔군 살인강이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부터 작전 공격권을 받고 난 뒤 1950년도 이후 거기 미치베이 장군, 벤프리츠 장군 이런 분들이 6.25 전쟁을 성공적으로 잘 끝냈어요. 끝내고 이제 지금은 정전 기간입니다. 전쟁이 잠시 중단된 상태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1950년도부터 1978년도까지 28년 동안 갔다가 주한 미군 살인관, 유엔군 살인관이 대한민국 군을 작전을 통제하고 통제를 해왔어요. 한반도 전쟁이 나면 이 살인관들에 의해서 통제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시대 1978년도에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창설이 됐죠. 창설이 된 지 그때부터 현재까지 몇 년이고 39년입니까? 39년 계산이 맞습니까? 수학 계산이 78년도부터 오늘 79년도까지니까 39년이죠. 39년 동안 한미연합군 사령부 체제에 의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전쟁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책임을 갖게 되었죠. 물론 이연합 사령관이 미국 사령관이 하고 거기는 50대 50으로 한국과 미국 장군, 장성, 장교가 구성이 되고 해가지고 반반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작전 통제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한국군은 1978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한국의 작전 통제권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10번 가졌다는 겁니다. 78년도부터 올 현재 39년 동안. 그리고 이 연합사령부가 대한민국의 전쟁의 핵심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당시에 전쟁 시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 때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외군사령부 체제, 또 78년대 연합사 체제가 들어왔는데 이 연합사 체제에서 이제 주한 미군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사령관, 현재 연합사령관이 16대 사령관입니다. 연합사령관. 16대 연합사령관 에이브람스 장군이죠. 에이브람스 장군. 외국군 사령관, 연합군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직을 하고 있죠. 이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미연합사령부는 이 국가 전복이라는 이 자파 세력에서 집요하게 남미가 그동안 많이 이루어졌죠. 지금도 여기 보면 양키 보험이라고 계속 나부끼고 있는데 평택 기제에는 군인들이 차를 타고 가면 못 가게 수도 못 시키고 이렇게 괴로움을 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도 또 이 정부는 정책적으로 우리 미국하고 협조 못 하겠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나는 노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사드도 노한다. 미사일 협정도 노한다.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정책을 지금 제시하고 있지 않냐 이겁니다. 오지 않나. 2006년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미선이 교선이 교통사고 났죠. 그때 20살 정도 되는 미군 병사들이 장갑차를 몰고 의정부 북방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한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좁은 길에 사고가 났죠. 차를 운전한 사람이나 길가 걸어가는 사람이나 좌우를 확실히 보고 서로서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서로서로가 조심을 못해서 이런 사고가 났는데 그때 그 사고 나고 난 뒤에 촛불 든 우리 젊은이들이 목에다가 이런 간판을 내고서 US 소울저 머드라 살인자 미국 군인들은 살인자 돼가지고 1년 이상을 갔다가 반비회를 하는데 앞장을 선 기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걸 지나서 2008년도에 강호병 사태를 해가지고 미국 사람 손은 전부 썩었다. 병 걸린다. 얼마나 반비회를 갖다 열을 올렸습니까? 정책적으로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 한반도에 우리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을 갖다 MD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이 동북아 지역에 일본하고 한국 해보자 하니까 그 당시 대통령이 우리는 중국, 북한이 노 해가지고 가입 안 했어요. 일본은 돈이 엄청나게 들지만 가입을 했다죠. 70년 전에 항공모함을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상대로서 전쟁했던 일본이 과학기술이 굉장히 앞섰는데도 미사일을 때 가입했죠. 1998년도, 9년도 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8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대미사일 시스템 SR-3을 만들어내고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또 안타까운 것은 제가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부장을 할 때 저하고 카운터파트 겸 국가적으로는 카운터파트지만은 조직상으로는 부장과 차장의 관계인데 그때 연합사령관 제가 두 분을 갖다가 연합사 작전부장을 두 분과 카운터파트 일을 했는데 흑인 대장 나중에 대장으로 승진했는데 앨리스 대장이라고 흑인 장성인데 이번에 전력군 사령관을 했고 그 뒤에 타미 프랭크 장군이라고 이분하고 저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한반도 작전에 대해서 작전 분야에 책임을 진 거죠. 전쟁에 책임이 있으니까 이분이 성전을 해가지고 중국은 총사령관이 되면서 이라크 총사령관을 해가지고 이라크의 테러리스트를 없앤데가 3주 만에 전쟁 끝냈어요. 그때 미국에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 제발 한국이 1, 2개 전투사단을 갖다가 이라크에 보내가지고 테러를 지원하는 일을 없애는데 동참을 해달라고 노무현 정부 때 얼마나 요구를 했습니까?
했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때 참여할 때 걱정한 거는 학부모들이 걱정한 거는 또 우리 부모님들 걱정한 거기 와서 우리 아들 죽으면 어떻게 했냐 걱정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노무현 정부 때 결국 법원이 1년 동안 이렇게 신강의를 하다가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군인으로서 정말 대한민국 군이 전투사단에 그동안 전투 경험도 월남전에는 없는데 이런 게 진출을 하게 되면은 그때 미국이 한국이 제시했던 게 뭐냐면 만약 한국 전투부대가 여기에 제시된다면은 이라크 동북방에 있는 그 도시에 이라크 석유 총생산량의 60% 되는 곳에 두둔시켜가지고 앞으로 우리 한국은 미국의 스포트에서 오일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와 같은 것도 제시도 했죠. 그때 우리가 참여했으면 한국군의 전투 경험도 없고 정규 전투에서 미국과 한국이 그야말로 이 전장에 투입을 했다면 한국 국민들의 안보 문화도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 한국 군인의 전투력도 엄청 올라가는 그런 기회를 우리는 결국 그 정부에서 미승미사 하다가 놓쳐버려가지고 1년쯤 지나고 난 뒤에 보낸 것이 뭐냐면 비전투 병력 3,500명을 보낸 거죠. 이 사람들은 거기 가서 병력은 많이 보냈는데 결국 울타리 안에 가가지고 전투하는 임무는 안 줬어요. 그 안에서 병사들은 6개월에 근무하고 귀국하고 또 도치하고 이렇게 하는 세월을 많이 보낸 거죠. 보냈는데 미국은 그 울타리 밖에서 계속 폐를 없애고 3주 만에 정규전쟁이 끝났지만은 나머지 그는 인사군용작전을 해야 되니까 이 이라크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테러작전을 하고 폭파작전을 하게 되고 그야말로 정말 괴로운 시간들이죠. 거기서 사실 미국이 사실 고생을 엄청나게 했지요. 했는데 미국은 그때 매일매일 사상자가 몇십 명씩 발생을 했는데 한국은 사실 사상자 무가 제로가 됐죠. 어? 6.25전쟁 때 미국군이 33,642명이 전사했죠. 그제 부상자가 또 죽어 넘어간 게 한 5만, 5, 6만명이 미국 죽었는데 우리 한국에 와서 우리는 미국이 그렇게 절실히 필요할 때 사실 못 꺼낸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미국 장성이나 장교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천년국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 상황을 겪고 온 것이 현재 우리 한미연합 분위기인데 제가 얼마 전에 평택 기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평택 기지를 방문을 할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평택 기지가 정말 한 여의도 여기에 지금 한 5배 정도 넓인데 이곳에 그때 우리가 그거 지을 때는 우리 정부가 돈을 좀 많이 부담했습니다. 한 90% 정도 부담을 해가지고 멋지게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거기에 인원이 수용할 수 있는 게 한 8만 5천 명인데 한 10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주한미군 2만 8천 명 플러스 가족, 지원 세력, 용역 들어가면 거의 다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택의 이 지역의 성격은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정말 여기도 오늘 또 양치공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필리핀 절대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서 필리핀은 한해 전속이 되기 때문에 절대 철수 안 한다고 했지만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보다 4배 잘 살았습니다. 4배 잘 살았는데 양키 고홍이라고 떠들고 하니까 안 갈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달 4번에 슈빙만 해서 해군들이 클라크 에어포스 베이스에서 공군이 한꺼번에 출전해 나가버립니다. 나가면서 냉정하게 앞으로 필리핀하고는 모든 FM에서 군사 무기 체제를 차단시켜라 하니까 미국과 동맹을 맺고 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 무역을 잘 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경제가 다운되면서 어느 순간간에 급전직하라 하니까 4배 잘 살고 장성체육관을 지어준 필리핀이 우리보다 4배 못 사는 가장 가난한 나라 전략을 해버립니다. 미국이 가라 하니까 베트남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저희가 월남전 소대장을 했지만 얼마나 그런 상황이 많았습니까? 베네수엘라도 미국 미워했어요. 결국 그 나라 21세기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와 그야말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뒤에 강력한 백파워가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무력도 안정되게 아주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합사에서 전쟁 계획이 지금 있는데 연합사에서 전쟁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우리가
연합사를 없애겠다. 지금 우리 정부가 집요하게 연합사를 없애고 정신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받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정부에서부터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아주 줄기차게 전복세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자주 우리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지킨다 하는 의미에서는 뭐 틀리다고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 지구상에 혼자서 싸워서 국가를 방해할 수 있는 나라 유엔총회가 한번 손들어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합니다. USA, 아메리카는 혼자서 할 수 있냐? 있지 않냐 하니까 하는 말도 그분들, 그 사람들 또 하는 이야기는 아 이번에 이라크 전 해보니까 우리가 유엔군, 연합군, 다국적 군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안 된다. 이 혼자서는 연합군을 정해야 된다. 연합군을. 그래서 물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을 우리 국민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한미동맹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미동맹에서 보면은 일본과 미국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시겠지만은 일본, 독일은 우리보다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도 보면 미국, 일본 연합군 사령부라는 말은 안 나왔지만 2008년도부터 일본은 미일 연합군 사령부 체제가 나오고 발전이 되기 시작했고 우리는 솔직히 2008년도부터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계속 경사도를 넘어가는 빅라인이 되어있어요. 이런 상태가. 지금은 거의 어떻게 보면 밑으로 지금 연합사의 수준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들이. 독일도 한번 보세요. 나토에서 독일은 평시에는 독일군, 일본도 마찬가지로 평시에는 우리가 다 보정할 수 있지만 전시가 되면은 미국 사령관이, 나토군 총사령관, 미국 사령관이 다 공전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 평시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으니까 막강한 미국의 전력이 독일에, 일본에 전개 들어온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다. 그 평시에 경제활동이라는 이런 걸 하니까 엄청난 안정의 효과를 갖다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도 작전 통제권을 갖다가 전문 용어상 평시작전 통제권과 전시작전 통제권을 구분되어 있는데 평시작전 통제권은 1994년도에 이미 폐쇄가 되었어요. 한국이 그때 인수가 되었죠. 그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걸 받으려고 그래요. 받으려고. 집요하게 받으려고 달라고. 우리 자유해야 되겠다. 민족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럼 일본과 독일을 보라. 그거 왜 그렇게 하냐? 그건 하는 게 아니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평시작전 통제권을 94년도 받았는데 그때 그게 평시에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갖다가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쟁 계획 만드는 권한이라든가 얼지 포커스 렌저 전쟁 계획을 가지고 한반도 전쟁 연습을 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군사 소요를 낸다든가 한반도에 위기가 났을 때 위기를 잘 관리해가지고 전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든가 이런 모든 권한이 평시 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근데 그때 그 권한을 갖다가 제가 연합사 그때는 기획참모부장을 할 때예요. 그 권한을 전부 다 한국군에 평시작전을 패스하고 싶었는데 그때까지 한국이 위기조치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릇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위기조치 한다는 게 말은 위기조치인데 어떻게 하냐 물어봤을 때 인공위성을 포함해서 통신위성이라든가 신호위성이라든가 인간정보라든가 이런 게 다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그 정보에 기초해가지고 타격을 해야 된다. 정보와 타격 자산이 준비가 안 됐는데 이 조치를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저도 그때 기획참모부장을 하면서 그걸 다 한국 측에 패스를 하고 싶어서 연합사를 주면서 근데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안 되겠어. 우리가 평시작전 통제권 우리가 인수를 했지만은 이제 실제 할 수 있는 권한은 계속해서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를 하시오 하고 우리 한국군은 하나 심볼릭하게 국민들한테 군인들한테 사기도 올려야 되니까 하나 받은 건데 껍질을 받았죠. 쉽게 말씀드리면 소박의 껍질을 하나 받은 거예요. 안에 있는 알이 없이 껍질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껍질만 있는 곳에 여러분 국민들, 국민 여러분 우리 국방 예산을 더 투입하고 해가지고 평시에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준비하기 위해서 돈도 들고 기술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하니까 우리 국방비를 더 투자해가지고 이 빈 껍데기의 수박에
그런 걸 차곡차곡 넣는 노력을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안 봅니다. 근데 그때 2006년도 어떻게 하냐. 그런 거는 하나도 고려 안 하고, 야, 우리 민족 자주니까 전시작전 통제권 받자, 이렇게 했죠. 그때부터. 반민은 그게 다라면서 받죠. 그 굉장히 모순이지 않습니까? 경제작전 통제권 하나 행사 못하는 껍질이 있는데, 전시작전 통제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들 좌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이유는 안보가 아니다. 이건 안보의 파퓰리즘이잖냐. 안보의 파퓰리즘이다. 근데 당신들 확실히 알아라. 그때 아마 저 기억날 때, 송민순 내무부 장관이 그때 이야기를 할 때, 그럽니다. 안보 파퓰리즘이야, 그거는. 근데, 송민순 이분이 지난번에 조선일보에다가 신문 기고를 했는데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뭐냐 하면은, 우리 우파, 국가 외국 세력들은 보니까, 한미연합사가 없으면 우리는 많이 죽는다 해가지고 무조건 연장을 해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건 연기를 해라. 2012년도, 15년도, 2020년도 조건이 형성될 때 연기를 갖다 계속 한다니. 그럼 그분이 그 반응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구나. 그럼 우리 오빠들이 해야 되기는 뭐냐. 한미연합사가 대한민국의 전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이런 커다란 유산들이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은 국방비를 더 투자해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할 능력도 구비하는 것도 하나의 정당한 방법이다. 소파에 들어놓아서 미군이 연합사가 알아서 했지 이거는 게으른 생각이 아니다. 솔직히 제가 그때 그런 생각도 하고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연합사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 가지의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연합사 전쟁 계획에는. 전쟁 계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것 같으면은 하나는 한반도를 방어하고 그 다음에 공격해가지고 북한까지 올라간다. 이긴데, 이런 계획인데 거기서 한반도 방어의 가장 핵심이 뭐냐. 수도권에 2천만 국민이 모여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전쟁의 핵심은 수도권을 지키는 겁니다. 수도권을. 그래서 수도권을 지키면서 그 지휘소도 다 수도권에 다 있어요. 시야에. 그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평택을 갖다 이동하니까, 야, 우리는 수도권 지키는 핵심인데 평택 가니까 수도권 방어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우려를 갖다가 전문가들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은 북한 지역은 우리 헌법상에 하나의 잃었던 땅을 내가 찾는다는 이런 개념에서 하나의 수복지역이라는 개념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 할 것 같으면 recovered area, 수복지역이라는 겁니다. 내 잃었던 내 땅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번 보십시오. 1991년도 2년도에 대한민국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죠. 그러니까 국제적인 법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이거는 독립국가다. 북한도. 그러니까 여기에 북한 지역은 하나의 수복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점령지역이라는 개념이다. 점령지역이다. 그 영어로 하면 occupational area. 점령지역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점령지역. 그런데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헌법이 맞고 한국이 주장하는 게 맞으니까 연합사령관이 만든 전쟁 계획에 이걸 갖다가 수복지역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올라가면 이 계획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이 우리 중심에 통일이 되는 정신이, 철학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연합사 전쟁 계획에는 미국이 한반도에 위기가 났을 때는 미국에서 지상군, 해군, 공군, 해병대, 특수부대 해가지고 여러 수십만이 항공모함이 한두 대만 오더라도 엄청난 건데 5개 항모단 항공기가 몇십 대 오는 것도 엄청난데 2,000대가 몇 개월 이렇게 오게 됩니다. 전쟁 계획에는. 그런데 이제 연합사가 없어지고 하니까 이런 게 이런 계획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 날아가는데 지난번에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야, 미래연합사령부 안 생기냐. 연합사 없어지면은 그 미래연합사령부는 한국군 사성장군이 연합사령관이 되는 거고 연합사 부사령관은 미군이 사성장군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거는 이제 말로 사는 건데, 우리가 미국과, 미국을 오랫동안 우리가 봐왔다 할 때는 미국 사성장군이 여기 있어가지고 그런 계획이, 연합사가 있을 때 그런 계획이 다 이렇게 포함을 시켜주겠냐? 예? 자기들이 필요할 때 일위의 전투사단도 안 보낸 대한민국이 그네들 가지고 있는 지상군 60여만 명을 갖다 한국에 보내주겠냐? 그 보내주려면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정확하게 작용이 되어야 되고 이걸 뒷받침하는 미국의 여론이, 미국의 언론이
미국의 의회가 세계의 국제 여론이 돼야만이 권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겁니다. 연합사가 없어짐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는 미래연합사령부 생기면 별로 문제 없지 않냐는 식으로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선전하는데, 제가 연합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입장에서는 여하튼 심각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정시작전 통제권은 받을 필요도 없다. 정시작전 통제권은 그 빈껍질 속에 수박껍질 속에 알만 차곡차곡 세우는 노력만 하면 평시 때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냐. 현재 오늘날 이 시간 현재 우리가 전쟁 준비 상태, 대포원이라고 그러죠. 사상태, 준비 상태인데 지금 현재도 우리 한국군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요. 평시 때 하는 거는. 그렇지만 이것이 한 단계 오르면은 연합사령관이 모든 걸 관리해 나가서 전쟁까지 이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시작전 통제권은 일본과 미국의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가 왜 그걸 붙여 그렇게 받으려고 이 좌파 전복세에 있던 그렇게 집요하게 오랫동안 욕을 하느냐. 당장 정말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 빈 껍질 속에 그걸 채우는 모든 노력을 해라. 복지 예산 공짜로 줘가지고 젊은이들이 정신을 갖다가 망가뜨리는, 무조건 너가 직장 없으니까 돈 준다, 100만 준다, 해가지고 정신을 망가뜨려가지고 복지비가 160조 이상이 되는데 아마 전문가들은 각 분야에 리크되는 새는 부분이 많다고요. 60조가 되는. 그런 거 국방에 투자를 해가지고 입금 껍질을 단단하게 치워가지고 평시 때 우리가 딱 준비를 하고 있으면 또 정신하면 미국에 마땅한 도움을 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현명하게 대한민국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야, 우리 민족, 미국에 무슨 의존하냐? 뭐 우리가 뭐 식민지냐?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보도를 하고 젊은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세기, 21세기, 오늘 시점까지는 한미동맹의 기본 초기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평택 기지는 현재 한국의 분위기를 봤을 때 미국은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정책도 하니까 가고 싶다는 생각이 엄청나게 많아요. 몇 배 가고 싶냐? 한 다섯 배 가고 싶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방위비 분담금을 1조를 갖다 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5조를 내라고 그랬어요. 5조를 내야 된다.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좋고 모든 게 여유가 있고 또 여기서 조한미군의 역할이 이렇게 돈이 비교가 되지 않으면서 엄청나게 큰데 나름대로 기본적인 그 정도 내라고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5조. 그거는 뭐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철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한 다섯 배 정도 강한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했지만은 아시아 태평양 인도 전략을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유라시아 대륙, 중국도 적절하게 커버해야 되겠다. 또 러시아도 커버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한반도는 나름대로 대한민국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절조선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지켜야 된다는 미국의 대전략에 또 부응이 된다. 그래서 한쪽 마음은 이 한국 사람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나 여기 못 있겠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 또 하나는 여기 그래도 이런 동구와 전략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평택이란 이 기지가 그냥 중심 허브가 돼가지고 주도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생각이 굉장히 갈등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위비 5억 달러, 5억 불, 5조 달러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이 한반도에 동맹국 주도하고 해가지고 경제적인 문제는 아까 필리핀 예를 들었죠. 그걸 생각해보면 모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없어지느냐 할 정도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5조 달러면 제가 책임자라면 10조도 두 배도 줄 수 있고 세 배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준다. 미국이 그래도 합리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를 받아대서 그냥 입각하고 하지 않아요. 한국과 미국 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습니다. 원자력 협상 그런 사항이 많이 많은데 아마 굉장히 유리하게 아마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5조 가지고 죽으라고 지난번에 1조 하나 올린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반대를 하고 해가지고 하니까 뭐 하다가 결국은 지금 5조라는 게 숫자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가 당분간은
우리가 지속을 다 해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황희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정말 그래 당신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여러 수만 명이 죽으면서 대한민국 갖다가 투표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라 새벽 시기를 시비 경제 대권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하고 그만큼 미래도 봐서 필요한데 우리 죽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이런 그 실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저보다 더 또 우리 조원진 대표님, 우리 허평한 장군님, 그리고 박효 대표님, 우리 본부장님 계시는데 아마 계속 이걸 봐주실 거 하시고 실제 현장을 보시니까 더 아마 세밀하게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바깥에서 여러분들 보면서 했던 이야기를 한번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의 문제는 국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영향이 작용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미국과의 관계를 갖다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 공화당 정말 지금까지 최고의 국가를 지키는 기감을 보여주시고 215일 동안 온 이런 마지막 단계 가는 공수처법이라든가 이런 자파 연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추우신 데 이렇게 와서 계시는데 우리 국민들도 이해를 하시고 또 저기 표기를 뜨고 있는 자유한국당 여러분들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정말 마음이 총론은 표기를 들었는데 강론에서 우리가 마음이 같아야 된답니다. 총론과 강론이 같아가지고 우리 국민 모두가 다 대한민국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국민의 저항을 동일되는 날입니다. 그것은 토프로서도 또 정말입니다. 나와서 자유 대한민국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저 박순구 장군